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많이 와서 기분이 좋노. 아이, 방송 키면 항상 기분 좋죠. 뭐 방송 시작 버튼 누르면 아주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무슨 지옥 같은 컨셉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방송은 예, 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김학균대 23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노래 괜찮은 게 그렇게 없는 거냐? 차라리 질풍가도를 틀어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들 뭐 카페 보시겠지만, 네,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좀 잠을 많이 못 잔 건 사실인데, 예, 오늘도 뭐 방송이랑은 지장 없이 예, 그렇게 방송하도록 할 거고요. 약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제가 두 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저 욕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싸우더라고요. 팬분들이랑 좀 싸우기도 싸웠고 댓글도 조금 많이 예, 매운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예, 거의 뭐 쥐약 처먹은 것 마냥 굉장히 좀 빡세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랑 이렇게 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무슨 일인고 하고 봤더니 이제 좀 이제 팬분들 중에서 코파기들끼리 고소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하고 나서 뭐 3단 공지를 올렸죠. 처음에 이제 글로 올렸다가 계속 욕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동영상으로 한 번 또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 글이 올라왔어요. 아침까지 계속 글이 올라왔어. 전부 다 보고 댓글까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아침에 싹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공지를 또 영상 공지를 또 이렇게 남겼는데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건 오늘 내가 방송을 조금밖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방송 켰을 때부터 그냥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초반에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겠다. 그냥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먼저 빨리 맞고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약간 회피성 거짓말을 했죠. 예, 어제 아주 방종할 일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5분 뒤에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방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할게요. 예. 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또 했었고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방송 오래 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시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매일같이 7시간 방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 컨디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자면 제가 이제 25일까지는 방송을 네, 계속 꾸준히 해나가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끝까지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신뢰를 얻고자 방송을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있었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로 싸우고 나는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차라리 이건 진짜로 내가 뭐 척처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여러분들끼리 분열하는 게 난 그게 제일 싫거든요. 근데 어제 저로 인해서 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겨서 사실은 좀 고소 없이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고 하루 정도 그냥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좀 지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소를 아예 그냥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글 어디 있는지 좀 줘볼래? 이제 콧박이들끼리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카페에서 탈퇴를 당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탈퇴를 당하는 바람에 저한테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이 친구 좀 볼 수 있을까? 저 그 고소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철구 네 철구업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링크 있어? 좀 고소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위 뭐야? 어떤 거야? 뭐 그냥 저 카페 뭐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거. 아 저거? 이거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타임라인 순으로 좀 정리 좀 해주면 안 돼? 이걸 먼저 보시면.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 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누구야? 고트 아니요? 예 실망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개구리라는 친구죠. 이 개구리라는 친구가 신고합니다. 이제 고소인이 한남이라는 친구고요. 피고소인이 이제 개구리라는 친구예요. 어제 제가 그 좀 일찍 방종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 내에서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자 일단 볼게요. 노잼이지랄 니 웃겨주는 건 광대 새끼한테 얘기하고 그냥 잼민이 새끼한테 쌈 걸다가 처발려서 튀는 걸로밖에 안 보임. 비응신년 비응신 새끼 차단하고 정신승리하네. 역시 개찌질 비응신 도태된 한남충 새끼. 잊지도 않은 애인 좆같이 생겼으면서 잘생겼다고 셀프 칭찬. 인생 최대 업적 돼지 후장 빨아주기. 비응신 니건 그대로 가져가네. 벌레 유충 새끼 좆진 따위 거 광고했죠? 비응신 빠가살인년
지랄하고 있네. 그딴 비영신 같은 거 생각해보니 존나 추하네. 쪽팔려 지운 거지. 여비형하고 있어라. 의욕 현실을 살아라. 망상 중세 있게 하면서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옥신각신 했었나봐요. 이제 한쪽은, 사실은 제가 좀 이제 처맞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쓴소리 들을 때는 그냥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쓴소리 듣는 예. 쓴소리를 듣고 있는 게 나은데, 이제 그 개 중에서도 좀, 야,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 그냥 그래도 매일같이 5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있고, 그건 어긴 것이 아닌데, 물론 좀 어제 급작스럽게 방송한 거는 사실 뭐 좀 사소한 어떤 그런 해프닝 아니겠냐. 아직까지 휴방한 전력도 없고. 장학생이다, 장학생.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휴방한 전력도 없고 하다 보니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난 그래도 코트가 좋다라고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이제 발끈해 가지고 개구리가 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구리라는 친구가 어디까지 파고들어 버렸냐면은, 이 한남이라는 친구한테 이게 중고나라까지 타고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는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남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키베를 뜨다가 좀 많이 좀 흥분을 한 바람에 이제 한남이라는 친구가 중고나라에 올렸던 어떤 글까지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장외 싸움을 한 거예요. 저는 일단은 개구리라는 친구가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급발진이나 이렇게 욕을 너무 팬들 상대로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이건 못 보겠다, 이건 아니다, 이 카페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거를 논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개구리라는 친구를 강제 탈퇴를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열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코트야, 방금 네가 강퇴시켰는데 너 한남 저 새끼 지가 욕하고 한 건 싹 다 댓글 지우고 나만 신고했는데 이게 맞냐? 어? 별풍 천개 쏜 거 씨발 후회되네? 그 새끼도 강퇴시켰냐? 그러니까 개구리의 입장은 이거예요. 야, 네가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이면은 우리 둘이 쌍방이면은 어쨌건 쟤도 나한테 누가 먼저 선 시비를 걸었건 둘이 싸웠기 때문에 나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한남이라는 놈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야 내가 강제 탈퇴 당한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딱 두 명을 내보냈었는데 이 개구리란 친구랑 또 좀 너무 모진언사를 했던 친구,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을 이렇게 좀 강제 탈퇴를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팬분들이랑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명만 강퇴를 시켰고 한남은 강퇴를 시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의 입장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개구리라는 친구가 혼자 강제 탈퇴를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좀 있었나 봐요. 지금 오전 8시, 9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마 요 시간쯤에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씨발 한남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강제 탈퇴 당한 거 아니야. 아, 존나 빡치네. 그리고 일단 저는 개구리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입 좀 풀어놓을게. 말 조금만 순화해서 해주면 안 되겠니, 개구리야? 달 둘레 했을 때 너 그때 나한테 막 욕하면서 글 썼던 것도 재밌게 보고 그랬었는데 오늘 댓글 보니까 엄청 상처받더라. 잠도 못 잤어, 솔직히 너 네 댓글 보고. 카페에서 안 싸웠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부탁할게. 어제 실망줘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 자고 있나서 이따 저녁에 가입해놓으면 출첵 찍어서 다시 뭐 등업해놓게. 좀만 순화 부탁한다. 보는 사람이 많다. 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 이거를 이제 보낸 시간이 9시 37분이네. 그러니까 이 개구리라는 친구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이 답장을 준 거고, 그 전에 얘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이제 본인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이 중고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한남이라는 친구를 괴롭힌 거죠. 뭔가 이제 물건 살 것 마냥 해놓고 한남 새끼, 지가 지 입으로 잘생겼다는 둥, 여자친구 어쩌고저쩌고 까고 보니 시비네. 뭔 자신감이었냐? 인생이 불쌍하노. 코트, 뭐야.
뭘 빨이? 아무튼 정신 차리고 현생을 살아라. 저것도 여친이라고 데리고 다니냐 하면서 이제 여친욕까지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사건은 방종에 서로 사소한 다툼으로 이제 제가 설명했던 해드렸던 이야기. 네이버 아이디로 제 중고거래 선글라스 판매글에 제 연락처까지 알려달라고 카톡 프로필 사진 보고 여자친구 얼굴까지 비하하고 욕설한 건에 대해서 고소를 내가 진행할 거다. 아마 나한테도 욕설한 것도 포함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중 고소를 할 거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 경찰서에서 장난 안 치고 보고 싶다. 과연 실제에서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아이디도 다시는 카페 못하게 정지를 부탁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예,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해가지고 일단 접수는 했다. 뭔가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빨리 경찰서 가서 진행하고 싶다. 코트 엇가던 놈 잘 걸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소 엔딩이 됐는데 카페를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아무튼 그 개구리라는 친구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고 어제 그 방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 둘이 한번 저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쪽지로 이렇게 좀 장문으로 진정서 이렇게 보내서 좀 고소를 취하게끔 해보는 게 개구리는 맞는 것 같고 둘 다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남 같은 경우는 뭐 그 쪽지를 보고 나서 이 새끼가 좀 많이 흥분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도 코빠기끼리 이렇게 좀 돈독하게 좀 진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고소를 좀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예. 고소는 이제 아마 100% 될 거예요. 고소는 이제 100% 될 거고 이제 뭐 개구리가 비는 수밖에 없지. 예. 상당히 좀 저도 살면서 고소는 시청자 고소는 딱 한 명 해봤죠. 디도스 걸어서. 예, 그 이후로 뭐 고소한다 어쩐다 어쩐다 뭐 토큰에서 패드립 먹고 고소하겠다 어쩐다 어쩐다 했는데 사실은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어요.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 아주 나를 모니터 앞에서 스타링 드네. 아주 하루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하루 기분 나쁜 거지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그 시청자 말고 다른 고소는 한 적 있죠. 예.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형 고소 당한 적은 있어? 내가 고소 당한 적이요? 그 예전에 페미하던 애한테 고소 한번 당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했죠, 저를. 먼저. 그리고 근데 그거는 저기가 안 됐...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고소하게 된 경위가 먼저 고소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답답했죠. 사실은 예 고소 안 한다고 했다가 고소한 게 아니라 예 고소 안 한다고 했다가 고소한 게 아니라 먼저 고소를 받아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팬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먼저 고소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튼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은 예, 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어쨌건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 개구리는 카페를 풀어주는 게 나을까요? 근데 한남이라는 애는 집가 욕한 거 댓글 싹 다 지우고 그랬던데 둘 다 강퇴하는 게 어때? 잠깐만 근데 왜 전전유가 안 뜨냐? 랄보야? 소리는 나왔거든요? 응 소리는 나오는데 저기가 안 나오네? 소스 새로 고침 한번 아 새로 고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어. 소리 나오는데 둘 다 좀 편했으면 한다. 그 한남 쉴드 치는 건 아닌데 한번 그런 새끼는 또 그런 병 풀지 마. 야 또 전전이 안 나온다. 저기 화면이 왜 이러노? 왜 이러니? 요거 아니야 요거. 소스 잡았어, 소스 잡았는데 네. 새로 고치면 다시 했어. 근데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안 나와. 뭐야 이거? 안 나오네. 개구리가 좀 잘못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개구리가 선을 넘었고 카페 내에서 이제 서로 싸우면 쌍방 과실로 인해서 둘 다 내보내거나 하는데 좀 그 싸운 내역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좀 개구리가 너무 노빠꾸로 그 들이댄 건 있어요. 왜? 이거 메뉴로 한번 올려줄 수 있나요? 이걸 메뉴로? 네. 메뉴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새로 고치면 한번 또 할게. 아 카페에 글 적었어? 한남 보고 있었구나. 한남이 어디다 글 올렸냐? 아 고민 질문? 아니군 아닌데? 카페. 아 오늘의 이슈에다 올려버렸어. 야, 바꿔라. 방송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취소하려고 한다. 일단 경찰서는 갔다 왔고 2차 방문도 따로 연락 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 제가 저거 쓰기 전에 사과할 마음만 있으면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정지 풀어주시고 사과글 장문도 아닌 반성할 기미만 보여주면 취소하겠다. 어그로 더 이상 끌기 싫어서 여기까지는 적도록 하겠다. 그래 한남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난 니네가 좀 좋게 좀 빨리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대신 나를 욕하되 이제 팬들끼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생각이 다들 다르잖아. 네가 나처럼 열받지 않아? 그럼 너도 열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막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하나야.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예, 나와 감정이 같다고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욕짓거리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억봐도 억가도 없어야겠죠. 억바가 있는 만큼 억가도 있는 법이고 근데 억가나 억바랑 이렇게 딱 만나면은 좀 싸우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예. 네가 자숙을 하라고요? 제가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 제가 저기 한 것도 아닌데 사주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요? 저는 둘이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콧바퀴들끼리 싸워서 뭐해요? 어차피 같이 공통점은 내 방송을 본다는 게 공통점 아니야? 무슨 자숙이야 삭발해. 예? 갑자기요? 네 잘못이야. 엑스프리스 껐다 키면 되는 거야? 네 한번 껐다 켜보세요. 여자친구 싫어하는데 저걸 참노. 저도 이제 군대 선임이 제 여자친구 가지고 성대립 치길래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제 얼굴 보려고 면회 왔었는데, 첫 면회였는데 가족 우리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왔었는데 연병장에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더니 음단패설하더라고. 죽여버리고 싶더라 진짜. 참았지. 거기 좀 더 갔으면 죽였지 진짜. 뭐라 그랬냐고? 뭐 한번 하자고 하지 그랬냐고. 화장실 될 것 같고 하면 된다고. 전에 자기 부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화장실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했다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막 그러던데. 꿀팁이라고. 아니 꿀팁이한테 되게 나는 좀 모욕적으로 들리던데. 나성인이 여친 성 드립해서 죽방 달겼는데 영창 7일 갔다 온 기우키. 잘했어. 나도 그거 후회하고 있어. 그때 때릴걸. 시발 새끼. 너 공익 아니었어? 저 공익 아니에요. 저 2급 떴어요. 신검 받았을 때 내가 그때 키가 179인가 나오고, 그리고 20살 때 제가 신검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몸무게가 68.5kg였어.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뭐 의병 전역하긴 했죠. 이제 군대에서 허리 다쳐가지고 나왔어요. 코트님 복귀 엄청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초입 때 붙어봤는데 벌써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그랬어요? 앞으로도 별탈 없이 재밌게 그랬어요? 방송해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엑스플레이스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랄프야. 링크를 소스를 다시 주면 내가 새로 고쳐볼게. 아니 이거는 저기 문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엑스플레이 문제 같거든. 너가 봤을 땐 엑스플레이 문제 같아? 그거 딱 켜도 어차피 방송 안 꺼지잖아요. 그건 아는데 잠깐도 저기 하기가 싫은 거야. 저 해봐봐. 테스트 보내봐.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안 나오네. 이런 씨발 엑스플레이 왜 이러는 거야. 엑스스프 잠깐 껐다 켤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줘요. 5초나 에바지. 10초. 그래 10초. 잠깐 끊길 거예요. 소리는 나오고. 한번 보내볼래? 네. 어이 잘 된다 야. 메시지입니다. 만 개만 한번 보내줄래? 기분이라도 느껴보자. 에이 10만 개 드릴게. 10만 개? 20 썼다. 야 고맙다 랄프야. 별풍선 10만 개를 쏴주고 말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싸버렸다.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오 리액션 잘해주시네. 아 아무튼 좀 불미스러운 일들 잘들 해결하길 바라고, 개구리는 강제 탈퇴 풀어주고 걔 다시 재가입하면은 걔는 등업 없이 좀 올려줘. 과몰입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열받을 수 있죠. 예. 이 새끼 5분 전까지만 해도 방종 안 한다고, 방종각 아니라고 하더니 5분 뒤에 갑자기 채팅창 얼리고 무릎 꿇으면서 예? 하루만 봐달라고 열받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방송 시간이 짧아질 것 같으면 그냥 얘기할게요. 방송 시작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송을 조금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예, 그렇게 할게요. 내 판단이 잘못됐었어. 대훈이, 너는 습관성 구라를 고쳐야 해. 습관성 구라가 아니라 이제 회피성 구라지. 처맞기 싫으니까 오프닝부터 이런 축 처지는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내 입장도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예. 처맞기 싫냐고요? 처맞기 싫죠. 맨날 처맞는데 씨발. 아니 처맞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 어딨어 이 세상에. 아, 나 여러분은 처맞기 싫죠. 너무 맞기 싫어요. 진짜로. 뭐가 있냐? 공방도 안 불러줘. 광고도 안 불러줘. 합방도 안 불러줘. 바이크 아니면 잠밖에 없으면서 뭘 자꾸 실감만 재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그걸 왜 그랬어? 뭘 왜 그래요? 아. 휴방도 처맞고 솔직하게 좀 휴방해라. 질끝은 핑계 하나둘씩 하면 이정이랑 다를 게 없다. 근데 내가 잘 보이려고 그래도 복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8일째 안 쉬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삭발해. 예? 여러분 그거는 좀 좋게 봐줄 수 있잖아. 그건 당연한 거라고. 공무원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지 않아요? 도달지 마라 대훈아. 그냥 죄에 소응합니다 해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머리는 계속 그렇게 할 거냐? 너가 무슨 포말이냐? 시원하게 밀자. 아. 형씨 이발 솔직히 컨텐츠 빵빵하게 가져올 줄 알았다.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컨텐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대단한 컨텐츠를 한 적은 없어요. 뭐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쏠망이라는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파일럿 컨텐츠로 몇 개 해보고 나서 그게 또 재밌다 그러면은 조금 조금씩 더 가져가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이슈 없이 하루 때우기가 미션일 듯. 그것도 미션이긴 하죠.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미스테리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은 미스테리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새끼 눈시울이 붉냐. 아 지금 완전 눈에 핏줄 터지고 난리 났어요. 예. 케미라서 조금 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야 존맹구 사람은 안 바뀐다. 착한 척 반성한 척 뒤진 척 그만하고 하던 대로 해라. 방대나 불행이야. 그게 무슨 컨텐츠 없는 거 알아. 아가론 둘인 것도 알아. 근데 돌아올 때 많이 준비한 거 마냥 방송을 위해 불태울 거 마냥 의수되고. 아 이거는 너무 저거다. 이건 너무 저 좀 비약이 심하시네. 제가 언제 가오잡으면서 아 진짜 나 정말 대단한 야무진 컨텐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제 방송으로 보답하고 나 진짜 막 보여줄게 이러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의시되고 그랬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세요. 에? 그런 적 없어요. 전혀 일도 하이도 몰라. 지금 둘레도 몰라.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 네. 대훈아 대훈아 말대꾸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해라 비꼬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오늘 먹방 메뉴 뭐죠? 오늘 먹방 메뉴? 오늘 솔직히 속이 안 좋아서 먹방 못하겠는데요? 아 머리는 제가 그 가는 바버샵 있잖아요. 너 방송 못할 때 생각해. 같이 복귀한 애들 중에 벌써부터 휴방하는 BJ 있냐? 어? 몰라요. 제가 지금 AI 다른 BJ 소식을 아예 몰라서. 감사합니다. 쉬는 동안 방송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 이전보다 훨 열심히 할게요. 컨텐츠도 나름 열심히 매니저들과 생각했어요 하더니 당근 말고 새롭게 보여준 게 뭐 있냐고 코트야. 아
아니 형님 복귀하고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실밥 잡으니까 혼란과조 시볼로마. 안 쉬었어요 근데 저. 예, 안 쉬고 저 미리 있었던 선약을 저게 하는 거죠. 아따 시발 장문 그만해라 개시발 남들아. 삭발해. 10개 첫 쏘고 적당히 길게 써라 비용 실려나. 복귀하고 나서 썰방송은 언제 해주냐 노가다 썰 같은 거. 뭔가 억지로 방송하는 것 같은 태도네. 당신 하나 했다고 억까하지 마라 양배추도 있었다. 너무 부정적이시네. 노래 도장깨기 재밌었는데 또 한번 하자. 그냥 대우나 삭발해주면 안 되는 거냐? 대답해줘. 왜 자꾸 제 머리를 탐내십니까? 삭발은 예. 진짜 안 시키면 안 되냐? 너무 거북해. 머리 이쁘게 하는 것도 보셔야지요. 그 이전 삭발 사건도 수 다음 투툴로 방송하면서 노공지 휴방이나 대충 방송하다 휴방각 잡아서 터졌던 건데 기억 안 남? 박종무 실장님. 삭발해. 실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예. 형님 복귀하고 보는데 부배가 되신 건가요? 욕바지네 그냥 키우키우. 담배나 피자. 아니 아니에요. 아따 저희 시발남 정무야 거만 좀 해라 개이새기야. 어야. 왜 코트한테만 엄격하냐? 코트도 사람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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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라코스테 티셔츠 입자 그냥. 반성했다면서 왜 음흉한 생선 눈가리는 그대로냐? 머리 못 잘랐고. 나 인천 토마디 박정무 너 뒤졌다 이제. 머리는 오늘 11시에 예약을 했어요. 오늘 이제 아직 안 됐는데 네, 내일 오전 11시에 미용실 예약했습니다. 예. 나락 미용실 있잖아요. 그, 저, 나락인들이 가는, 방송 나락인들이 가는 미용실. 지금, 야생마님 가시고, 저도 가고 있는 미용실인데, 예. 바버샵이에요. 보는 거 보고 싶어요. 나락인들이 가지만 그곳의 실력과는 무관한 와, 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니까 오늘은 5시간만 하고 자러 가시겠네요? 태훈아 뭐라 하면 그냥 들이받아 버려 방송 노잼 되는 거 같네. 착한 척은 방송 꺼지고 하자. 그때까지 달려보자. 예? 야 유태훈 사람 좋은 척 허너 실실하지 말고 본성을 드러내라. 반성하는 척 뒤지게 하네. 미용실 사장님 불쌍하다. 오늘 12시에 또 리뷰 테러 당하겠네. 겁나 잘 돼서 미용실이 2호점까지 차렸대요.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말씀 못 하실 걸. 아 맞다. 그리고 오늘 바이크를 이제 개인협회 회원 아니신가요? 그냥 막 나가시죠. 바이크를 이제 그 인천 BMW로 이제 가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딜러분한테 바이크 대해서 이제 설명 듣고 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타고 집에 12km가 걸려요. 12km 딱 집에 이제 가는데 가다가 예 택시에서 옆에서 한 20살짜리 두 명이 고개 내밀고 있더니 형! 코트 형! 그러는 거야. 아니 도로에서 팬이랑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딱 실드 딱 올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형! 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택시 안에서. 그래가지고 에이 이러고 그러고 갔어요.
시발 개가 뜰려나 삭발해.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뭐 그래 갑자기. 서윗동남. 고맙습니다. 기웃 존나 웃기네. 기웃 지 혼자 신나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너 또라이 새끼 맞지? 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린다는 말 아니었을까요? 스윗중남 고호트 태우라 3번 4번 경초에 직원 꼽아버리기 전에 화내라고 응? 아니라고? 그럼 더 쳐맞던가. 야 생마 섭외 안되냐? 나락 조합으로 합방 스무스하게 시작하자. 그분 뭐 기준 엄격한 잘하고 방법. 계시는데 뭐 좋댄다 마방구련 키우 기사 아저씨 출발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알방도 시작했겠다. 전자녀 마시원하게 받아쳐봐라 개시기 발로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 달에 이제 제가 좀 합방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탐방 사절도 이제 풀고 조금 이제 BJ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합방에 또 이제 발을 좀 들여놓으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제 솔방이 조금 지겨우시고 이 새끼는 뭐 씨발 글만 쳐있네 이 쥐약 처먹은 새끼 이러면서 자꾸 컨텐츠에 이렇게 막 그 갈구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25일까지는 뭐 특별한 컨텐츠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끼리 아무리 이제 회의를 하고 대가리를 굴려봐도 솔방에서 할 만한 게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달부터는 좀 이제 합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서 컨텐츠 네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이씨 그래서 비서 컨텐츠도 저 하는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야 이 새끼 쥐약 처먹었나? 아니 비서 컨텐츠를 왜 하는 거지? 왜 또 비서 컨텐츠를 한다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나락 갔잖아 했는데 나락 갈 짓을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이거 어디서 봤어 나락 가던데. 예, 나락 갈 짓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맞잖아요. 예, 제가 녹취당할 짓을 안 하고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를 이제 비서에다 꽂아넣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 같이 으쌰으쌰해서 유튜브도 키우고 방송도 키우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통수 치려고 비움 실련 키키윤 이젠 안 속는다 색독대 지려나. 그런 마음으로. 3월부터 색독 시작.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네. 사귀면 뒤진다고 생각해. 차라리 여자친구를 따로 놓고 비서를 따로 놓을게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나방은 못 가겠고 식독은 풀어야겠고 맞지? 제가 그냥 고작 성욕 하나 해결하고자 지금 비서 컨텐츠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걸릴 자신이.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인류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해도 된다고 본다. 이 새끼 코트콤이랑 비서가 제일 재밌었어. 맞아. 얘 나락을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임? 이제 비서 폰 뱉고 검사까지 하겠네. 나락 갈 소리 안 하고 그냥 딱 정말 방송에만 사람으로 구하자. 정말 방송에만 집중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시청자가 참으로 그래라 하겠다. 뭐 어떻게 말하라고요? 너한테 뭐라 하지 마라. 쟤도 사람이냐? 냐? 맞아. 잘 기억해봐. 작년에 재작년에 기억해봐. 되돌려봐. 무엇이 나를 올라가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상승하게 했는가? 에? 무엇이 나를 성장하게 했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웃겼는가? 생각난다. 여러분들이 뭐가 재밌었는가? 잘 생각해봐. 태훈아 앞으로 나락 갈 거면 지원하게 가라 알겠냐? 네. 고추는 쓰냐? 색독 생각해봐 뭐가 널 떨어뜨렸는가? 한 달에 300만원을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해주냐고. 비서로 흥망자 비서로 망한다.
민성라이너가 최고지.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진지하게 수업 다운 비글즈. 언제적 민성라이너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BJ 유튜버 욕먹는 겁니다. 제발 본인 직업군은 본인들이 지키세요. 다양한 직업군이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현재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고 앞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달풍선님께서 이제 좀 중요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명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집 못하게 캠을 항상 켜두는 거야, 태훈아. 집에서 뭔 CCTV도 아니고. 아유, 저 제가 아무튼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봐봐, 카페에도 나오잖아. 아니 빨리 그냥 비서 뽑았으면. 비서랑 달달각 뽑다 고백하건 통수 맞고 쉬면서 분기별로 방송한 것도 나쁘지 않은 듯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 확실한 건 이런 사건 사고 다 봐놓고 비서하겠다고 기어들어 오는 사람도 제정신은 아닌. 진짜 예쁘다. 미쳤다 짜세. 시발놈아. 개시발 새끼야. 팬카이 감사합니다. 개입이성 뽑고 우결각 잡자. 광고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정관수술 강패님. 아니요. 예, 다른 분에게 맡기세요. 눈치 보는 것 뒤통수 진짜 세게 갈기고 싶네. 바이크 나올 때마다 바이크 앞바퀴 들어서 정수리 백록당 찍어버리고 싶네. 안 되겠다 태훈아. 내가 너네 주차장 가서 총대 메고 아주 부서놔 줄게. 경비원 분들 계셔. 영웅이다. 슈퍼카나 스포츠카 컨텐츠로 하는 거는 클리셰니까 인정하는데 바이크 한 번 더 보이면 송곳 들고 니 바이크 어떻게 되나 보자. 내 짤 존나 웃기더라 이거. 태훈아 복귀하자마자 분빨기 눈치 보이니까 전자녀로 요풍 달달하게 빠는 거 좋아다. 100개로 올리자. 얼굴 족 같은 건 아냐고 시바로마. 뭐가요? 너 안 될 것 같지? 아니요. 건들지 마세요. 그때부터 진짜 저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 뽀삐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족 같은 건 아냐고 시발 돼지 새끼야. 뭐가 족 같은데요? 내가 족 같다고? 족같은데 왜 봐 그러면. 응? 내가 족같은데 왜 보냐. 족같으니까 보는 거라고? 아 그래? 중의적 표현인가 보네? 아 내 얼굴이 족같아요? 그러면 성형수술 좀 시켜주시죠. 네, 성형수술 시켜주세요 그러면.
성형할게요. 응? 그야 태웅콘을 사랑하니까? 아 싫은데 시바라? 너가 그분 성형시켜준 것처럼? 많이 참네 키우키우. 평소 같으면 나탕새 성욕 부산물 니가 뭔데 쓰리 콤보 나오는데. 형 때문에 새벽 잘 보냈고 미워도 코트 방송이 좋으니까 방송 본다. 오 박정문 실장 얄짤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좋게 얘기해 주니까 되게 고맙네. 어 방송 분석하지 말고 그냥 좀 봐줘 나를. 도와드릴까요? 어. 구란댕.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아래 뚫려 써시바라. 뭘 뚫려? 아 근데 진짜 시간 졸라 빠르다. 이제 수요일이야. 하 샤발. 3일만 더 방송하면? 광고 문의 좀 드리려고요. 매니저 좀 주세요. 정관수술을 강패님 레알로 저한테 광고 문의를 주신다고요? 형은 꼭 실장이랑 관계가 돈독하더라. 코디야 우리 엄마가 너 방송 존나 좋아하는데 너 마방 간 건 비밀로 했다 불법은 저지르지 말자 배충이 돼지색이야. 배충이 아니고요. 아니 뭔 말가 그래서 오늘 언제 콘텐츠 시작? 아이고 우리 좌회장님 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광고를 저한테 맡기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뭐 정관수술 이런 거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유부남 분들도 안 계시고 예 그렇지 않아요? 춤춰. 예? 갑자기? 안마기.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마기요? 안 아. 난 또 씨바 뭐 바디 프렌즈 같은 거 하는 줄 알았네. 좋다 말았네. 나 안 그래도 집에다 안마기 하나 놓고 싶었거든. 진짜로. 아니 바디 프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광고를 줘 그거를. 아무튼 뭐 정관수술 광고 딱 좋은데 피임의 중요성 키우키우 넘치맨나 죄송. 출장 프렌즈? 피임의 중요성? 그럼 이제 집이 안마방이네 키우키우. 아유 그만 좀 안마 해라. 아 야 진짜 징그럽다 정말. 예? 징그러. 그만들 해. 하지 말란 뭐하네. 아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 면도를 좀 해야겠다 랄프야. 면도기 좀 가온나. 야 커피 같은 거 없냐? 형 그래도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좀 약간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커피도 한 잔 타주고 흠이가 커피를 타고 랄프가 면도기를 갖고 와. 예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걸? 애들 마사지 팬이 달려봐 겁나네. 우리 대우는 친구라서 무한샷으로 부탁해요. 이번 주방 때 바로 사.
아, 그 진짜로 진짜로 광고 문의를 하시려면 저한테 뭐 쪽지나 이런 거 보내주세요. 예. 네. 내 다음 문의. 아, 어차피 안 믿겠지만. 아는 엄마 방 다녀온 대충이들 주름 꼬리. 아, 진짠가요? 정말 비뇨기과에서 광고 문의려고 코트님 이제 딱 좋아서요. 개소리 하고 있네. 면도할 때 표정 따가. 드립칠라 그런 거네.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아, 개새끼. 주영이 저사를 뚫고 나오네. 대단하다. 비뇨기과에서 분화 설레서 바로 욕방로 이게 대운이. 그게 아니라. 상수영 방송에서 많이 보던 광고문에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를 속였잖아요. 그게 저는 속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저는 속으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트위치 광고 좀 그만해 이 쥐약 처먹은 새끼야. 정전 파이크가 뭔데 병신아. 다른 플랫폼 와가지고 왜 광고하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 아, 족같은 새끼들이 많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화가 나네요. 아, 짜증나네. 아, 정말로다가 개새끼 내 욕해도 그냥 반응도 안 해. 야, 진짜 잘라라. 아, 짜증난다. 속였어? 어? 안마방 안 갔다고 왜 했어? 아이, 그만해요. 어? 알겠어요. 네가 지금 광고가 맞다고 생각하냐, 시바로마. 소태식이 돌아왔구나. 매니저를 더 뽑아줘라, 대훈아. 장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잠실에 비뇨기과 운영... 아... 진짠가요? 그러면은 비뇨기과 운영하고 계시면 혹시 뭐 크기 확대나 뭐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네. 뭐 진짜 같은데 저 사람? 기억시옷 용산에서 음향기기 판매하고 있는데 녹음기 광고도 생각 있으신지요? 음경확대훈 소충훈 한문훈. 자, 그 문이나 이런 것들. 야, 트위치 점점 파이크 저 새끼 저 보내라니까. 10km 방향시마다 1cm씩 돌아올 거야.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낚여라 비응신 제발. 자, 여러분, 저는 광고를 안 받겠습니다. 예, 그냥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랄프 말곤. 저 이제 그래도 GK 체어에서 다시 카페랑 제휴해서 들어오긴 했어요. GK 체어랑 이제 계속 같이 하려고 합니다. 킵에 뜬 작성자 카페 글 올라왔다. 개구리? 글 작성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쓴 글에서 한남하고 개구리가 킵에를 떴습니다. 아이 새끼야, 너는 넌 이 새끼는 왜? 야, 야, 너 관심이 필요해? 토루? 어? 너 쌓여 있잖아 지금. 어? 근데 네가 나설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둘이서 키베를 떴는데 그거를 보고 네가 뭐 50대 50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면서 갑자기 왜 네가 뭔 솔로몬 빙의 해가지고 어? 이 새끼 너를 보내야겠다 토루야. 어? 그만해라잉. 글 사과할 테니까. 관종색이 모가지쳐라. 단두대 방송 한번 가자 개시발 새끼. 그니까
저런 어떤 어그로의 시류에 편승하려는 새끼들이 제일 역겨. 오지랖이야 안 되겠다. 저 새끼도 쳐내. 그러니까 오지랖 뿌리고 있어. 지 관련된 일도 아니면서 자기가 쓴 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싸대기 존나 마렵네. 확대 수술 부분은 협찬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패님도 협찬으로 받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진짠가 본데? 확대 수술. 근데 저기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예, 사실 뭐 확대 수술을 제가 해도 뭐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고, 예, 그러니까는 저 나중에 그냥 저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방송에서 뭐 수술 뭐 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코인 투자 방송인가요? 그만해요. 형 그래서 꽃잎한 등짝 안 찾기에 그 구리탄 스멜은 언제까지 묵힐 거야? 언제 맡으러 가면 돼? 그거는 말이야 26일, 27일, 28일 이렇게 3일 동안 쉴 때 그럴 거야. 서른 개 존나 아까운데 환불되나요? 무면허 씨 그만해요. 왜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희 태훈이는 살 빼면 커집니다. 지금도 커요. 예. 네. 지금도 커요. 자 이제 그 얘기 이런 저 잡다구레한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방송 이제 좀 여러분들 합의점을 잘 찾아서 좀 방송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11시에 전 또 머리 자르러 가고 하니까 예 뭐 11시 전에는 보내주셔야 돼요. 예 아시겠지요? 예 오늘 꿀잼 내놔. 3일 쉰다며. 정관수술 강패님 그만하라고. 아따거 씨팔 그만하라고 이 개새끼야 이 씨발라마. 아, 안 해 이 씹새끼야. 정관수술 씨발냐 니 혼자 해. 병신 개새끼야. 강퇴시켜버려. 병신같은 새끼야. 그만하니까 씨발. 아 몇 번을 홍보하는 거야. 아니 맞잖아. 아, 야, 짜증나 죽겠네 개새끼가. 의사 자격 무면허인데 수술 어떠신가요? 아, 나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나지? 잠깐만 나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미쳐버리겠네 오늘. 오늘 막 씨발 막 오늘 남성 호르몬 넘치네. 왜 이러지? 아 뭐 미쳐버리겠네 또. 아 네, 죄송해요. 인성질 존나 나올 것 같네. 아, 참자. 참자. 예. 오늘 데뷔는 시청자분들 너무 많네요. 오빠 힘내세요. 아 그래요 닌자 언니님. 닌자 언니님도 근데 뒤에서 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쪽지로 코트야 닌자 언니 저 사람 좀 질이 안 좋아. 어? 뭐 보배드림에도 뭐 소문이 많이 난 사람이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닌자 언니님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야, 왜 이러지? 오늘 무슨 날인가? 아, 여러분 두 번이나 마탱이가 가네요 방송에. 왜 이러지?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 예? 괜찮아요 이제? 빌드업 씨발아. 아니야 빌드업 괜찮아요? 빌드업 잘하네. 아 노방종각 아니라고 해봐 씨발라마.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저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시작하죠. 예. 오늘 여시에서인가 남편 피해자 공유 사건 터진 거 봤어. 여자한테 N번방 방지법 적용될지 주목 중이라는데. 여시에서 남캠 피해자 공유 사건 몸 그거 뭐 몸캠?
링크 드렸으니까요. 오 진짜로? 그런 게 있어? 알았어. 근데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또 정치인들도 있겠지. 대선 기간이고 하니까. 보자. 보기 전에 쌈배한데 차라리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빨리 펴버리고 올게요. 예. 잠깐만. 잠깐만. 예. 라이프야 잠깐만 앉아있어라.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 아 배가 너무 아프네. 어후.